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사건은 아주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동시에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기랏 요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거듭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은 사람은 운송 책임을 맡은 제사장 우사와 아히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인 우사와 아히오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사와 아이오는 왜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겼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 수레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으려고 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이유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은 분명 잘못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내리는 법궤를 붙잡은 반사 행동까지 잘못일까요?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나뒹굴도록 놔뒀어야 했던 걸까요? 우사의 급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사가 법궤를 수레에 실은 일,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결코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사와 아이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 위에서 거들먹거리는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은 오늘 법궤 이송 작업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법을 무시하고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은 그야말로 폭거였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은 과거 블레셋이 한 행위였는데 당시로서는 첨단 방식이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보기에 그런 편리한 방식을 놔두고 물건을 사람의 어깨로 메어 나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그들 직업 종교인들의 오래되고 구조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심판이었지 우발적 단순 과실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해온 사람들이었다면 그래도 결과가 같았을까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일인가요? 우리는 이 일을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경력과 경험이라는 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능숙하게 과업을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 경력이, 소위 짬밥이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법이다. 여기서는 다 나를 통해야 된다.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신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우쭐대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것. 사단이 사단된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오만을 떨고 거들먹거리다가 오늘 우사처럼 한 방에 훅 가는 날이 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온매무새를 염이며 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